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계시록 1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도표는 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수 중심으로 나뉜 카이아스틱 구조, 교차 대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눈 거죠. 먼저 여기 왼쪽에 보면은 1번 사탄 세력 아래 초대 교회부터 예수 재림까지의 교회와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세히는 일곱 교회 상태를 3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일곱인을 떼시는 모습이 있고요.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을 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세력 아래 있는 우리들을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남은 자손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계시록 가운데 12장,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고통과 고난받고 있는 그 원흉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2장에는 선악의 대쟁투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장에는 그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4장에는 사단과 싸우는 남은 자손이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와 전략을 보여주고요. 사탄의 미혹에 처한 인간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고요. 그 짐승을 이기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때 그런 자들에게는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곡간 추수의로 거들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멸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5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르러 올 심판과 멸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과 멸망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의인에게 약속된 새하늘 새 땅, 에덴 회복, 그리고 재창조, 의인에게 주시는 승리와 보상이 기록된 것이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기별이고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복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도표를 여러분들 자주 확인해서 복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일곱 교회에 대한 서론,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전체를 읽어보면 소망과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요는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1장 전체를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이 속에 담긴 복음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시가 전달된 경로를 성경이 적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요. 요한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전달된 것입니다. 성령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이제 우리가 받았으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왜이 계시를 주셨을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급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 계시를 주실 때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 계시를 주셔야 했습니다. 우선 교회 밖으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역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협과 박해에 심각한 문제에 처해져 있었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큰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들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요, 내적인 문제들도 갖고 있었어요. 일곱 교회 기별이 말씀하듯이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체 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 요한마저 로마 당국으로부터 추방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처럼 그의 음성이 교회에게 필요된 때는 결코 없었던 때인데 말이죠. 정말 너무나 어려운 때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그의 동료들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벌써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증거하는 요한이 너무나 미웠던 로마 당국이 그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로마 황제 된 숭배를 끝까지 강경하게 버티는 그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졌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져주셨고요. 그를 본 로마 당국자들이 그를 다시 꺼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는 그가 반보섬으로 추방당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그의 목숨은 끝이 났다. 이제 그의 증언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낡고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외관상으로 보아서 그리스도 교회 원수들이 승리를 얻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런 환난이 요한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남겨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을 인내로 참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인내로
참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숨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멸하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서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요한은 승천 후에는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년이 된 당신의 제자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교회를 구원코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유배 중인 제자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이 듣게 된 기별인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명령,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인 것이죠.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이름들은 주후에 여러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지금 각 교회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문제와 필요에 대한 해결책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들에게 전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곱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뒤돌아보았을 때 예수님 모습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있나요? 여기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기록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극적인 재회였을까요?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와 상함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이 그 전에 목격했었지요. 언제였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때 뵙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곱 개의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어요.
일곱 촛대는 지상의 일곱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항상 깨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보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교회를 돌보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고 허물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것은 지상의 교회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요? 여기에서 금촛대로 교회를 상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산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빛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함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촛대로 표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권력 등을 상징하지요.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교회가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검이라는 것은 심판을 보통 말하죠.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힘있게 비추시는 것 같은 그 영광스런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런 구주 예수님을 바라본 인간, 요한은 어떤 반응을 하나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너무나 기쁜 그 재회의 시간에 왜 이런 모습을 할까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당해 버린 사도 요한의 마음을,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과 무능함을 보게 되면서 몸에 힘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불결함과 죄악과 허물과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우리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했고요. 다니엘도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반응을 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시지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17절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위로하시는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마음을 사랑의 음성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나의 상편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너의 구주 나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핍박과 환난 중에서 죽음 앞에 처한 요한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자, 산자라는 말씀은 당신을 충성되이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혹 죽임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살아계신 자,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로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나는 항상 역사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을 영생을 주실 것임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안 돼. 이런 정말 무서운 위기에 놓인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런 기별을 주셨으니 이제 요한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걱정과 근심도 주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너를 창조하고 구속한 너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제 요한에게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요. 두 번째 명령이에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들을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날 것들을 책에다 쓰라는 명령이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들을 일을 기록하라 라는 이 명령은 지금까지 일장에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요한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주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또한 지금 있는 일도 기록하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있는 일이란 그 당시 일곱 교회에 보내실 서신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계시록 2장과 3장에 해당되는 일곱 교회에 보내실 기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거든요. 이 장차 될 일은 요한이 앞으로 보게 될 계시록 4장부터 22장 끝까지 나오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관한 계시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요한이 처한 이 지금 이 현실에서 시작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지구의 세상 역사를 다 통과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지금 과거에 다 성취된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성취된 것에서부터 예언의 확실함을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성취된 예언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이루어지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차에 이루어질 일들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것에서 지금 일어난 일까지 우리가 눈으로 역사로 성경으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예언들도 확실하게 100%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네. 그래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대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 마음인 것입니다. 준비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보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별이라는 것이죠. 그 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서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뜻은 사단이 교회의 지도자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 안에 교회의 지도자가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로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뒤를 잇는 다른 지도자로 말미암아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보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교회 모든 지도자를 붙들고 보호하셔서 결국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강한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하고 사도 중에 요한만 남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별. 이 기별은 정말 얼마나 때에 맞는 위로와 소망의 기별인가요? 그리고 이 기별을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때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받은 이 핍박과 환란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들이 받은 그 핍박과 환란도, 그 시련과 환란도 바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올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것이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힘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5절에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과 그의 나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곧 오실 예수님만을 꼭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그 귀한 하늘의 약속,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늘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을 인해 감사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